화훼 산업의 복잡한 유통 구조를 대폭 간소화한 온라인 플랫폼을 지역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해 선도하고 있습니다. 꽃집 등 1,500여 개 회원사들과 연결된 온라인 화훼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레츠고 스타트업, 오늘은 화훼 산업의 IT를 접목시킨 화훼 종합 플랫폼 기업 폴라 시스템을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화환 제조 공장입니다. 한쪽에서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다른 쪽에서는 축하 화환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코로나19 기간 직격탄을 맞았지만 엔데믹 이후 매출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각종 화환 주문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이제 화환 주문이 많았지만은 근래 들어서는 이제 온라인 주문이 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온라인 쪽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부산의 한 스타트업 기업은 이 같은 전국의 화환 공장, 꽃집 등 1,500여 곳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중개 플랫폼 전국 플라워 센터를 개발했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주문하던 전통 화훼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화훼 산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디지털 기술로 전환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청첩장과 부고장에 화환 서비스를 연계하면서 이용자 수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부고 알림이 서비스, 경조사 알림이 서비스 이러한 어떤 문자 메시지 내에 저희 플랫폼에 대한 주문 시스템을 탑재해서 간편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가 굳이 검색을 하지 않아도 실적이 향상되면서 개발업체인 플라 시스템은 온라인 화훼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어떤 간편 주문 서비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많은 어떤 그 꽃을 구매할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줌으로써 화훼 산업을 조금 더 많이 일으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화훼 산업도 점차 온라인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간편 플랫폼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Q&A 박명선입니다.